한미약품이 사노피와 5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미국의 제약업체인 얀센과도 1조 원 규모의 당뇨, 비만 치료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한미약품은 오늘 미국 얀센과 지속형 당뇨, 비만 신약 치료제를 개발, 상업화하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미약품은 얀센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1억 500만 달러와 단계별 임상 개발, 허가, 상업화 마일스톤으로 총 8억 1000만 달러를 별도로 받게 됩니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릿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받습니다. 이 덕분에 한미약품 주가는 지난 6일 상한가인 30%까지 급등했으며 오늘도 15.9%나 상승하며 83만 4천 원에 마감했습니다.